형님. 저, 어머니, 이제부터 제가 할게요. 어머니, 들어가서 씻어요. 그래. 이왕 깨끗이 닦아야 돼. 그릇들도 행주로 다 닦아서 넣어야 되고, 행주로 몇 번씩 닦더라도 아주 깨끗하게 해서 넣어라. 예. 회사인데 편집을 봐봐. 그래? 응. 여보세요? 응, 박 팀장. 아니 왜 벌써 물을 틀어? 알았어, 기다려. 나 지금 갈게. 응? 아니 무슨 일이야? 사고 났어? 아니 방수가 제대로 안 돼서 노령동 매장이 물바다래. 아니 뭐 아직 어디가 누순지 못 잡고 있고 저기. 어떡하지? 아 그럼 일단 가봐야 되겠네. 같이 가자. 내가 키 가지고 나올 테니까. 어 지갑이랑 외투도? 어떡하죠? 어머니 저 나가봐야 돼서 냉장고 청소 못 하겠는데요. 가봐야지 뭐. 별 사고 없어야 될 텐데. 자 그냥 가자. 어. 저 엄마 갔다 올게요. 현수 씨 갔다 올게요. 예, 다녀오세요. 다녀올게요. 예. 아휴, 많기도 해라. 니만에게 저 냉장고 안에 다 있었다니. 아, 저기, 어머니, 낮에 공사하시느라 힘들으셨을 텐데 들어가서 쉬세요. 제가 다 할게요. 힘든데 이거 혼자 어떻게 다 해. 난 그냥 설거지. 아, 어머니 오늘 너무 무리하셔서 그런가 봐요. 얼른 들어가 쉬세요. 제가 다 할게요. 그럴래 그럼? 어, 내가 오늘 일 많이 해서 너무 피곤하다. 그래 그럼 해. 예,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. 빨리 하자. 빨리 끝내야지. 연습을 한 번이라도 더 하지. 아니 물이 넘친다고? 그 누수 잡기 쉽지 않을 텐데. 아, 모르겠어요. 시환이랑 나가서 정신없이. 하여간 성란이 걔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 좀 시켜보려고 냉장고에 있는 그릇 다 꺼집어냈더니 딱 때맞춰서 일 터져갖고 거기 뛰쳐나가네. 아 그러길래 왜 그 쓸데없는 잔머리를 굴려. 얄밉잖아요. 그래서 내가 명색이 시어머니인데 어려운 줄도 모르고 무서워할지도 모르고 살살 웃어가면서 따박따박 말 대답하고. 그런 감이 없잖아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라 지적할 정도는 아니었거든. 그리고 아니 결국은 그 세척기 반납하기로 했잖아. 아니 그거 웬만하면 그냥 쓰지 왜 굳이 반납을 시켜. 아 그거 쓰는 내 친구들이 그러는데 그거 별로 안 쓰게 된대. 그리고 기계에다 글은 넣었다 뺐다 하는 것도 일이고. 아 그리고 내가 일단 아까 기분이 안 좋았잖아요.